2월 5일 콕스톡 오늘의 주도지입니다. 헬릭 스미스가 유전자 치료제인 엔젠시스가 중증 하지허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임상 3상에서 주의 평가 지표를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2거리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솔고바이오 메디칼이 더진병원의 인공무릎관절인 프림니와 인공관절 수술로 큐비스 조인트를 공급한 소식에 솔고바이오 주가가 급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압타모센스가 PCR로 폐암조기 진단키트 압토 디텍트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에 맞췄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미국 물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초전도성을 실험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에 초전도성 관련된 CCS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신성SD가 10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소식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콕스톡이었습니다.